1년에 한 번 휴가 때나 공항을 찾는 게 대부분이죠. 그렇다 보니 생소한 공항 관련 단어가 많은데요. 이번 여름 휴가 땐 미리 알아두고 떠나보는 거 어떨까요? 출발일은 정해졌지만 돌아오는 날짜를 확정하지 않은 티켓, 언젠가 꼭 끊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? 오픈 티켓 또는 오픈 발권이라고 하는데 어학연수나 장기 여행을 할 때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. 단 오픈 티켓을 원할 경우엔 항공사의 구입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네요. 코드쉐어는 한 항공편의 일정 좌석을 다른 항공사에서 환매하는 것을 말합니다. 즉 공동운항 항공인 셈인데요. 항공사는 보다 많은 승객을 확보할 수 있고 고객은 다양한 시간대 항공권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공항에 도착해 항공사 카운터에서 사전 예약을 확인하고 수화물 접수 후 좌석이 지정된 티켓을 보딩패스라고 하고요. 승객들이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는 시간은 보딩 타임이라고 하는데 보통 출발 예정 시간 30분 전쯤입니다. 혹시 여행 갈 때 짐 없이 가시는 분 계신가요?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네, 비행기 탑승 전에 붙인 수화물을 도착지에서 되찾는 곳은 대기지 클레임. 대기지 서비스는 수화물을 분실했을 때 찾을 수 있는 공항 유실물 취급소입니다. 공간이 좁은 비행기에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가고 싶어 사람들이 선호하는 좌석이 있죠. 비상구 좌석과 벌크헤드 좌석인데요. 벌크헤드 좌석은 처음 들어보신다고요? 앞좌석이 없이 벽이나 칸막이가 있는 좌석인데 비행기 맨 앞쪽 자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. 스톱 오버는 중간 경유지에서 24시간 이상 머무르는 것을 말하는데 스톱 오버와 조금 다른 레이오버도 있습니다. 24시간 이내 환승하는 레이오버는 항공권 예약 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출입국 심사만 받으면 공항 밖에 다녀올 수 있는데요. 쉽지 않은 기회인 만큼 공항에서 무료하게 기다리는 것보다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. 이 정도면 올여름 휴가 때 공항을 많이 이용해 본 것처럼 행동할 수 있겠죠? 모두 행복한 여름 휴가 보내셨으면 좋겠네요.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.